이간호사 이쑤시개. 이간호사 이쑤시개. 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요즘 저희 비즈 만들기 시리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지난주에 만들었던 예쁜 아마존아이트 원석 팔찌입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발랄한 원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짜잔! 수정을 준비해 보았어요. 이번에는 한 줄로 사지 않고 낱개로 구매를 해왔는데요. 이 한 알당 한 400원,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같은 수정인데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거, 그다음에 좀 핑크빛이 도는 거, 그리고 약간 주황색빛이 도는 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큐빅이 박힌 원형 볼을 준비를 했고요. 가운데 장식을 해줄 꽃무늬 펜던트를 준비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일자 체인을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반짝반짝거리고 물결 모양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1,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원석을 그냥 쭉 꽂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에 바베트라는 장식을 같이 좀 꽂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팔찌 만들기에 꼭 필요한 3총사인 강력본드, 가위, 우레탄 줄이 필요합니다. 자, 제일 먼저 우레탄 줄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. 팔목에 감싼 다음에 넉넉한 만큼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줄을 자르셨으면 한쪽 면을 두 번 매듭을 지어서 원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제일 먼저 센터가 될 이 꽃무늬 펜던트부터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끼워주신 다음에 음보를 바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펜던트 옆에 음보를 꽂아주었습니다. 아까 준비했던 물결 모양의 체인을 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꼬불꼬불하지만 그냥 우레탄 줄을 꽂아주시면 보이시죠? 쉽게 통과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혔습니다. 그러면 음보를 한 번 더 꽂아주도록 할게요. 음보는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니까요.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원석을 색깔별로 한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원석을 하나를 꽂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베트라는 부품을 바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자, 원석을 하나 더 끼워볼게요. 원석과 원석 사이에 이렇게 바베트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오렌지, 핑크, 보라색, 또 핑크 이런 식으로 원석을 꽂아준 다음에 아까 반짝이는 볼을 포인트로 또 넣어주었습니다. 이번 팔찌에서 좋았던 점은 원석을 한 줄로 사야 되는 부담이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줄로 구매를 하면 좀 저렴하긴 하지만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컸는데요. 여러분들도 동대문에 한번 가보시면 좀 다양한 재료들을 원하시는 만큼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원석을 다 꽂아주셨는데요. 그럼 이번에는 역시 맨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을 반대로 쭉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음보를 꽂아주고 체인을 꽂아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음보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! 그럼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취향에 따라 같은 규칙으로 원석을 쭉 꽂아주셔도 이쁘고요. 반짝이는 볼이 싫으시다면 수정으로 쭉 꽂아주셔도 이쁠 것 같아요. 저처럼 알록달록한 수정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한 가지 색 수정으로 쭉 감아주셔도 이쁠 것 같아요. 취향에 맞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상태에서 두 번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매듭 지내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. 너무 바짝 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도 한번 다 엎어서 풀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
살짝 떨어진 위쪽에서 매듭을 지으시고요.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살 해서 당겨주시면 딱 맞게 매듭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요.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은 저희가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시작을 했잖아요. 나머지 한쪽도 다 만든 다음에는 매듭을 지은 다음에 같이 매듭을 지으시면 빠뜨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역시 양쪽으로 두 줄 두 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꼭꼭 당겨주시면 매듭이 단단해지고 작아집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병뚜껑을 준비해 주시고요. 혹은 못 쓰는 종이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한 방울 정도 강력본드를 뿌려주세요. 붓타입의 강력본드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붓으로 살짝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요. 이쑤시개로 본드를 콕콕 찍은 다음에 매듭에만 이렇게 살짝 발라주셔야 돼요. 매듭 외에다가 막 욕심을 내서 바르시게 되면 줄이 단단해지면서 쉽게 끊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자,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는 불어서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. 접착제가 다 말랐다면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바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매듭까지 완벽하게 잘라주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매듭이 감쪽같이 지워졌습니다.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.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두 타입으로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.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빙빙 돌리면 좀 더 상큼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름에 끼기 진짜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석을 이용해서 예쁘게 팔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자, 뭐가 이상해서 뭐? 보랏빛, 핑크빛, 보랏빛, 핑크빛 이거 봐. 오렌지, 핑크, 보랏빛, 오렌지, 오렌지. 에이.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